성탄절을 맞아 성당과 교회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심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기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김원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성탄 대축일 미사가 열린 성당. 사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며 경배를 올렸고 평화를 기원하는 은은한 노랫소리가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온누리의 사랑이 깃들기를 소원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과 올해의 성탄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내 곳곳은 크리스마스 연휴 막바지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끼리, 가족끼리, 연인끼리.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때 연휴 때요. 추운데 나와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좀 이따 영화 보러 갈 건데 너무 설렙니다. 반짝 추위에도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성탄절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며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